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하,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오늘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지인의 오토바이 센터에 놀러를 갔다가 발견을 했는데 모 회사의 어떤 물건이 수리 때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이크를 봤을 때 그 바이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라? 이거는 뭔가 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냄새가 난다 싶어가지고 컴퓨터를 좀 두들겨 봤습니다. 그 해당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인도에 위치해 있는 TVS 모터사이클이요. 이 회사의 포지션은 500이량 바이크는 없고 주로 단기통과 소형 바이크 위주로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대림과 효성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뭐 비교할 바는 안 되죠. 이 회사가 훨씬 큽니다. 규모 면에서는 이 회사의 브랜드가 상상도 못할 오토바이에 그 찍혀 있더라. 메인 배선과 여러 가지 부속들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바이크가 런칭되기 이전에 이 바이크 회사에서 엔진과 몇 가지 부속을 가져다 쓴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차량은 BMW의 G310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TVS에 있는 모델은 아파치 310R이라는 모델입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 측면부 사진입니다. 뭐 엔진은 같은 엔진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차대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가장 크게 이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프론트 휠입니다. 지금 요 비교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은 2023년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라는 G310을 베이스로 한 아파치 310이라는 모델입니다.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일단은 아파치 310은 유럽 수출형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G310에 비해서 염가형 파츠가 적용이 돼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유는 뭐가 어쩌다 안 좋다 까내리기보다는 얘네들이 얼만큼 닮았고 지금 업계에서는 얼마만큼 살아남기 위해서 개발비를 절감하고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제작하는 겁니다. 뭐 어떻다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론트 휠하고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염가형이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BMW 쪽은 이제 브렘보 자회사죠. 브렘보의 염가형 버전 바이브레가 들어가고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만 순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타이어하고 이런 브레이크류 파츠들의 클래스가 조금 낮은 클래스의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직도 바이크를 위태위태하게 사다리로 상차를 하십니까? 나의 소중한 MR을 불안불안하게 언제까지 상차를 하실 건가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간편한 트레일러는 뭐다? 네, 스티라트 모터스 없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거의 똑같이 생겨 먹었습니다. 그 베이스가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요 포인트 쳐놓는 부분, 볼트 차대하고 이런 부분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똑같아 보여요. G310과 아파치 310 모델의 메인 프레임 사진입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보면은 닮은 것 같은데 닮지 않은, 약간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프론트 이제 그 브레이스 콤프라고 해야 될까, 여기 앞쪽에 이제 어퍼다이라고 하는데 그 계기판과 라이트가 걸리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위에 지금 빨간 차대가 아파치고 아래쪽 차대가 G310 차대입니다. 보시면은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이거
KTM의 RC390 차대랑 비슷한 느낌도 나고 XEV250의 그 차대랑 비슷한 느낌도 나는데 하실 거예요. 뭐 이 클래스는 거의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뭐 여기 보시면 피벗 부분 차대 형상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같은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엔진 마운트 위치하고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나지를 거의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 차대를 구성하고 있는 요 구조물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흡사해 보이고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카울하고 이런 외장류들이 다르게 걸리죠. 다른 부속들이 걸리다 보니까 이 카울 걸리는 세부적인 브라켓 부분의 위치가 다르고 기본 베이스는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볼까요? 자, 요 녀석은 지금 아파치 310 RR 모델과 BMW G310 RR 모델의 모습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휠과 기본 스탠스 비슷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리어 쇼크하고 끝까지 부속들 있죠. 뒤에 텐덤 스텝, 머플러 이런 것들은 기존 부속들과 상당히 호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때는 XEV250이 나왔을 때 XEV250과 이 차량의 드래그 듀크 390하고 드래그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250인가? 인도 현지 유튜버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봤었는데 성능 자체는 뭐 엄청 특출나게 뛰어나다보다는 뭐 기본 정도는 한다. 근데 뭐 엑시브하고 XEV250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친구가 그렇게 막 엄청 RC390 뭐 듀크 390처럼 아주 파워풀하게 잘 나간다는 그런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무난하다. 뭐 최근 들어 가지고 보면은 뭐 사실은 BMW도 그럴 거예요. 이 비싼 비용 개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뭐 어느 정도 마진이 크게 남지가 않는 부분에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BMW라는 이름 하나를 달고 막대한 비용을 부어 가지고 비싼 차량 쿼터 클래스를 내본들 이거는 아니지 않겠나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보면은 BMW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뻘소리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죽자고 달가든다 하시면은 뭐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BMW가 현지에서 설계와 생산까지 다 담당을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별렌치라고 부르죠. 톡스라고 불리는 볼트를 도배를 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바이크에서나 좀 자주 봤었던 육각 렌치 알렌키라고 부르는 타입의 육각 타입의 렌치를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친구에는 별렌치 그러니까 톡스 볼트를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촉이 왔죠. 그거랑 TVS라는 브랜드명이 적힌 메인 배선의 그 태그를 보고 아 이거 뭔가 좀 수상한데 이거 BMW에서 이게 잘하면은 BMW가 만든 오토바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부속 중에서 그 오일 필터 같은 경우에 말레라고 합니다. 자동차 쪽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독일 쪽 유럽 쪽 차들한테 많이 들어가는 오일 필터 OEM 회사인데 그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예 BMW에서 손도 안 댔는 게 아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BMW의 그런 손길이 갔을지언정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단기통에 있어서 쿼터 클래스 그리고 단기통 부문에 한해서는 KTM이 지금 주름을 잡고 있지 않나 싶은데 메인 볼륨도 아니고 뭐 그런 뭐랄까 서자 이런 쪽 계통에 봤을 때 BMW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차량을 개발했을 리는 만무하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번 파헤쳐 보려고. 대단한 거 아니고 저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MW가 주도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종들 말고 다소 서자 취급받고 있는 그런 기종들을 보시면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F800도 그랬어. BMW F800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F800 모델도 보시면은 엔진 자체는 자기네들이 개발을 안 하고 로탁스라고 엔진을 개발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 로열티를 주고 엔진을 사온 거죠. 자동차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크라이슬러와 현대와 미쓰비시 지금은 이제 피아트에서 지금 스텔란티스 이쪽으로 넘어 회사가 아예 바뀌었지만 옛날에 2010년도 2000년도 중반
2000년 후반쯤 해서 그 다임러 크라이슬러였던 시절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뭐 이 회사들끼리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거래. 기본 베이스 모델을 새로 개발하긴 그러니까 이제 기본 베이스 모델을 완성되어 있는 플랫폼 자체를 협력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아서 엔진은 자기 엔진을 넣거나 아니면은 모든 외장류를 제외한 모든 부속은 다 그 회사에서 가져와서 외장 부분만 자기네 회사에 맞게끔 디자인을 바꿨다는 거. 대표적인 게 벤츠의 픽업 트럭이죠. 닛산 프론티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던 아무튼 벤츠에서 픽업 트럭을 만들었다가 쥐도 새도 없이 사라졌던 그 모델이 있습니다. 닛산 프론티어고 벤츠는 그런 모델을 가져오고 닛산은 벤츠의 엔진을 가져가고 뭐 예를 들어가 인피니티 Q50에 들어갔던 4기통 디젤 엔진이라든가 뭐 몇 가지 이런 것들 서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윈윈하는 거죠. 뭐 현대하고 크라이슬러가 당시에 월드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미쓰비시하고 예, 요런 회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개발을 할게, 니들이 생산을 해라, 우리가 설비를 투자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세타 엔진. 뭐 예전에는, 기아 자동차와 일본의 마츠다, 그리고, 미국의 포드, 요렇게 세 개 회사가 합쳐가지고 월드컵 프로젝트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세대 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듯이, 그러니까 BMW와 도요타 함께 만들어낸 도요타 수프라, BMW G4 모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BMW G4 같이 만들었겠죠? 엔진은 BMW 엔진, 스마트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도요타 마크가 붙어 있지만 BMW다. BMW 냄새가 많이 나는 도요타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지금 요 BMW 바이크와 아파치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행설수설하고 이랬는데 그냥 아 이게 이랬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볼륨이 아닌 시장에서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면 투자 비용도 횟수가 안 될 뿐더러 그렇습니다. 뭐 일례로 BMW 스쿠터 모델들도 있겠죠. 이제 중국 쪽이나 아니면은 뭐 대만 쪽 회사에 위탁 생산 뭐 OEM 방식으로 이제 차량을 이렇게 생산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모델 있는 것처럼 BMW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또 이렇습니다. 깔라고 이 BMW G310 모델을 깔라고 한 게 아니고 머리 잘 쓴 거예요. 다른 소식이 있으면 다른 소식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빠바!